제가 평생학습 쪽에서 잠깐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수업을 100시간을 1년에 100시간의 수업을 들으면 명예 시민 학사를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수여식을 참석을 했는데 한쪽에 어르신들이 정말 많이 앉아 계신 거예요. 학사물을 쓰고. 근데 1년에 100시간을 어떻게 배우지? 나도 앵간히 열심히 사는데 100시간씩을 수업을 들으면서 하는 거는 정말 성의가 있지 않으면 못할 텐데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중에 어르신 한 분이 87세셨어요. 87세신 어르신이 그 마이크를 드신 분이 제일 어른이시니까 한번 말씀할 기회를 드리자고 그렇게 말씀이 돼서 그분을 찾아 내려가서 마이크를 드렸더니 이분이 자기 마이크 필요 없다고. 그래서 단상에 올라가도 되겠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상에 올라가서 정말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는 게 이번에 방통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대요. 87세 어르신이.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내친길에 박사까지 하고 싶은데 당신의 나이를 받아주는 데가 없대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 이렇게 알아보시고 나를 받아달라. 나를 받아주면 나는 이때까지 노인의 경험이 20년이니까 그거를 다 모아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정말 생활에서 나온 근사한 논문을 써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받아들여 달라는 메일을 많이 보내놨다. 이런 얘기를 할때 정말 저는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배우는 게 뭐길래 저렇게 나와서 배움을 하시려고 하실까? 너무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고 싶으면 일단은 이것저것을 찝쩍거려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기웃, 저것도 기웃 해봐서 내가 질리지 않는 일, 이거 해보니까 난 지쳤어. 아, 나 이거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라는 거를 빼고 어떤 거를 했을 때 내가 길게 가도 재미가 있었는지, 시간이 잘 갔는지를 찾으려면 계속 뭔가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배우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혼자서는 안 되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너지예요. 혼자서는 못하는 일이 둘이 모이고 셋이 모여서 공통의 관심사가 생기면 그거를 극복해내고 할수 있는 으쌰으쌰하는 힘이 생겨요. 두 번째는 그 힘이 생기는 사람들이랑 같이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야지 외롭지 않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데, 나이를 먹고 저도 퇴직을 하면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누구랑 놀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선배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퇴직하고 석 달이 되면 카톡과 문자가 싹 날라지고, 어느 날부터는 정말 콜센터에서 홍보하는 전화가 와도 반가워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이 되게 중요할 때, 같은 취미를 갖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공통의 대화가 있을 수 있는 거는 저는 배움의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는 매니아에서 마스터라는 말을 하거든요. 저도 글쓰기도 그렇지만 독서하는 것들을 처음에는 취미처럼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제가 뭐 강사도 생각해보고 하는 게 취미가 마스터가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배운다는 것은 내가 즐기고 나를 집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소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뭘 하고 놀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친구들을 가만히 보면 그냥 집에 있는 거 좋아하고 특별히 뭐 나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런 경우가 좀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좀더 적극적으로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냥 식구에서 조금 벗어나서 나한테 좀 집중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작은 거지만 뭔가를 자꾸 도전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먼저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거는 정말 흥부가 복을 타가지고 목덩어리가 확 나오고 뭐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행복을 느끼는 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제 책에도 그런 표현을 쓰긴 했지만 어느 날 우연히 배고파서 들어갔는데 정말 가성비 좋은 뜻하지 않은 맛집 발견했을 때 기대하지 않고 들어갔는데 플레이팅이 너무 이쁜 음식이 나왔는데 그 집이 심지어 맛있고 싸기까지 할때 되게 행복해지잖아요. 길을 가다가 아이들이 깔깔거리고 웃는 모습을 볼때 그때도 너무 행복해지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었는데 그날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어디선가 새가 짖는다. 아, 우리 집 아파트에도 새가 울어. 너무 행복해지잖아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는 그렇게 아주 사소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소한 일에서 행복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 그 사소한 도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책 서문에서는 사소한 거에서 나를 찾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화 두 편을 소개를 했어요. 그 샤리 댄스하고 어나더 라운드라는 영화를 소개를 했는데 두 영화의 공통점은 사소한 도전이에요. 사소한 도전이 샤리 댄스는 맨날 똑딱똑딱 출퇴근하던 중년의 남자가 우연히 댄스학원 앞에 맨날 서 있는 전철을 기다리다가 댄스학원 앞에 서 있는 예쁜 여자를 보고 그 학원을 등록을 해요. 그 다음에 춤이라는 세계에 들어가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리면서 전철역으로 가는 터덜터덜터덜 걷던 그 걸음걸이가 행복해지고 그리고 굉장히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것에 기쁨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어나라 라운드에서도 선생님들 넷이 동창인데 세상 재미가 없어요. 아이들도 말 안 듣고 수업은 맨날 똑같고 집안도 똑같고. 근데 거기서는 술이라는 매개를 가지고 쓸데없이 술을 농도 체크를 해요. 그래서 농도가 점점 올라갈 때 내 기분의 변화가 어떤지. 근데 술을 먹으면 원래 수업은 안 되죠. 근데 아이들하고의 대화가 되기 시작하고 진정성을 갖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생활의 변화가 느껴져서 맨 끝에 장면에는 날아오르는 장면으로 끝나거든요. 사소한 도전, 이런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말을 꼭 해보고 싶고 또 하나 더 예를 들고 싶은 거는 제 책에 소개한 영화 중에서 독립영화 목마르트 파파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꽤 오래 전에 인기리에 종영했던 황금빛 내 인생이란 드라마에서 천호진 씨가 했던 역할, 아버지 역할. 그리고 요즘 넷플릭스에서 올라와 있는 그 나빌레라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에서 70대 박인환 배우가 했던 역할. 세 개의 공통점이 뭐냐면 젊을 때 했던 꿈을 70이 넘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몽마르트 파파에서는 젊을 때 몽마르트에 가서 그림 한번 그려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정년퇴직을 미술교사로 했는데 집에서는 막 구박을 하죠. 그런 시간에 맨날 누워있고 산에 가고 하지 말고 공인중개사 자격이라도 따면 돈이 된다고 와이프는 얘기를 하지만 아들의 도움으로 한 달 살기 파리에 가서 그림을 그리면서 그때의 자기 추억을 생각하고 기쁨을 한번 느껴보는 거. 나빌레라에서는 정말 발레리노가 너무 되고 싶었는데 남자가 무슨 발레를 하냐 부딪히고 돈도 없고 근데 평생을 그거를 꿈을 잊고 있다가 우연히 발레를 보면서 나 정말 하고 싶다. 그래서 70대 어르신이 젊은 남자애를 찾아가서 발레 파트너를 한번 해보게 해달라고도 얘기해보고 그리고 황금빛 인생에서 그 천호진 배우가 맡았던 역할은 통기타를 너무 하고 싶었지만 결국에는 집안 환경 때문에 못하다가 위암 말기가 돼서 자기 시한부 인생인 걸 알고는 통기타를 하나 사서 자기한테 투자를 해요. 그래서 배우러 다니고 결국에는 식구들 앞에서 무릎담요에 휠체어를 탄 무릎담요 위에서 통기타 연주를 한번 해보면서 쓸쓸하게 마감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의도하는 바는 뭘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드라마와 영화에 열광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젊을 때 가졌던 꿈? 그런 것들을 주변으로 인해서 너무 많이 포기하고 살다가 이제는 나를 되돌아 봤을 때 아무것도 안 남았다는 어떤 공허함, 헛헛함?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나의 꿈을 한번 이루어보자. 이런 의미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과 건강과 시간이 다 맞을 때를 기다리면 그날은 절대 오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내 인생에 있어서 빛나는 순간이고 가장 행복한 순간이고 그리고 오늘 못하는 이유는 내일도 이유가 또 생겨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빛나게 즐겁게 잘 지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열심히 계속해서 잘 놀겠습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오늘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